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동안 김영 편입학원에서 편입을 준비하고 고려대 컴퓨터통신공학부에 합격한 최종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게임만 하다 결국 2년제 전문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이제 매사 하는 일에 열등감에 젖어서 자주 우울해졌었습니다. 이 컴플렉스를 깨고 싶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자랑할 거리가 생겼고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더 멋진 저를 만들기 위해서 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일반이라는 체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공부하다 나태해질 수 있는, 이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라 생각이 되어가지고 만족스럽고, 이제 교수님들도 항상 학원에 계셔서요. 제가 모를 때마다 이제 조교님들이랑 이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서 즉시 모를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었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편멸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워낙 독해 내용도 좋았고요. 해석도 깔끔해서 편입 공부하는 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아침에도 머리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고사장에 일찍 가서 저랑 친숙한 횡머리 교재를 이용하여 머리 회전을 시킨 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슬럼프가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공부가 안될 때는 솔직하게 저는 공부를 그날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던가 뭐 친구를 만나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또 이제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슬럼프를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고요. 이렇게 슬럼프를 이제 하나 둘 넘기다 보니 어느새 성적도 많이 향상되는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 습관이 전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종일반이라는 특성상 제 억지로라도 이제 초반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들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일단 먼저 좋았고요. 이제 매월 말에 정기적으로 치는 모의고사로 제가 실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해 볼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는 밀접하게 지내왔고, 편입을 통하여 명문대 컴퓨터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기에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IT 분야와 이제 경영을 아우르는 IT CEO 되는 게제 꿈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태해지고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라도 소홀히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분이 모여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영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고려대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3월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